아 시스템으로 해주면 되겠나? 아 두 개는 엔딩 보죠 오늘. 아, 시간도 나는데 오늘 이것도 보고 시스템으로도 보고 연속으로 잇따라 보죠. 여자 공포게임 BJ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초초 여자 공포게임 BJ 또 여성분들이 놀라는 게 얼마나 어? 약간 돌고래 같고 익룡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 못하면 이제 답답하겠지. 아무리 바람을 걸리려고 본다고 해도 너무 진행이 안 되면 답답하겠죠. 근데 뭐 아키라님은 겜창 인생이니까 충분히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여러분 물 좀 갖고 올게요. 아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사극 컨텐츠 상이라니. 야 나도 사극 게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극 게임을 하게 되네요. 호미님 잘 자요. 좋았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BJ풀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아웃라스트. 바로 그 아웃라스트 바로 노포탈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웃라스트라는 게임은요 정말 유명한 게임이죠. 하지만 이 게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점프해서 이문부터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왼쪽으로 가시면 저 오른쪽에 창문에 우리 앞으로 우리를 따라다닐 적이 나올 겁니다. 바로 저 사람이 바로 정신병자예요. 여기가 바로 정신병원이고요. 이 정신병원에서 이 기자는 이 정신병원에 지금 촬영하러 왔습니다. 취재하러 왔고요. 근데 이제 저희 정신병원 사람들이 실험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가 이제 아울라스 시작입니다. 예, 그 왼쪽에 있는 사다리 타지 마시고요. 바로 이쪽 오셔서 이쪽에 점프해주세요. 그 다음에 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점프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오른쪽 가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올라가시면 이제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지시면 앞에 있는 문이 있을 거예요. 이 문을 점프해서 문을 열어주시면 바로 이 앞에 있는 문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쇼파로 점프했자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 보신 다음에 점프해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를 먹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왼쪽 방에 있지만 전 먹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문 닫힐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곳을 점프 있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이제 왼쪽에서 이벤트가 나타나는데요. 화이트데이 이벤트랑 되게 비슷합니다. 유스텐님 어서와요. 하지만 이벤트는 이벤트일 뿐 우리를 공격하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을 원래 키는데 저는 이제 불 따위 안 켜도 이제 맵은 다 저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왼쪽 꺾인 다음에 점프해서 문 열어주시면 나갈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돼지새끼 무시해주시고 바로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점프를 하시면 이제 여기 왼쪽에서 바로 오른쪽에서 돼지새끼가 자꾸 난다요. 파 떨어지면 이제 자라자라 머리머리 바로 우리의 대머리 신부님께서 나타납니다. 왜 맨날 아울라스 하는 거야? 야, 나 아울라스 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진짜, 제가 제일 억울할 때가 뭐냐면요. 제가 사고를, 특히 아울라스는 정말 안 해. 몬스터럼 좀 많이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진짜 아울라스 한 타이밍이 와서, 나한테 왜 맨날 아울라스 하면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전 진짜 7일 동안, 7일 중에 7일이 다른 게임하고, 아울라스는, 7일 중에 한 번 정도 손풀기로 할까 말까 합니다. 진짜로. 매일매일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왼쪽 꺾어주신 다음에요. 오른쪽에 있는 시체 밟아주시고요.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 이 실체어 무시해주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가시면 왼쪽에 세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명. TV 보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점프해서 내려와주시고 이 앞에 있는 문 방에 이렇게 팡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시체에서 이제 우리가 카드키를 먹어야 됩니다. 보안실 카드키를 먹은 다음에 아웃라스트가 재밌어요? DLC가 재밌어요? 근데 이제 본편은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뭐 DLC나 본편이나 거기서 보긴 한데 일단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꾸. 근데 DLC가 약간 게이적인 면들이 있고 이제 엉덩이 약간 남성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남자와 남자의 보이러브 소방차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DLC를 더 좋아하고
이제 그냥 공포감을 좋아하면 이제 원을 더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주시고요.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왼쪽 가신 다음에 시체 밟아주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따라오는 공포를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GLC가 더 무섭고요. 그냥 괴물을 쫓아오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원이 더 무섭겠지. 점프해서 이거 갖다 댄 다음에 이 문 열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 누르시면 갑자기 대머리 신부님께서 불을 끄십니다. 야 이거 그냥 한번 보면 외운다는데 아니에요. 진짜 재방송 수십 번, 30번, 40번 보신 분들이 아이 프리님! 이제 저는 게임도 안 해봤는데 깰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있는데 막상 시키면 잘 못합니다. 길도 막 막히시고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런 거지 이제 원래 정석은 여기 숨는 건데 저는 정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돼지가 나오는데 세 방 때리면 이분이 열려요. 뚫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제 칠판에 선생님 썼어. 에이 저 정도쯤이야 외울 수 있겠지 하면서 필기를 안 했는데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똑같은 겁니다. 한 번 본 사람 기억하는 거랑 이거랑 차원이 다르다 기다님. 이거는 진짜 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막상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플레이가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점프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가 왼쪽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여기부터 열어주시고요. 점프해서 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배터리를 먹자. 해보면 다르지. 해보면 금방 외워지는데 보는 것만으로 외우기가 힘들어요. 해본 사람들은 금방 외웁니다. 이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여기서 튀어나와요. 지나가세요. 요호.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괴물이랑 이제 마주치는 곳인데요. 여기를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점프해주셔서 다시 점프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배터리 먹지 마세요. 먹으면 한 대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누른 다음에 얘를 기다려. 요호. 빨리 오세요. 올 거 아니야? 피해주신 다음에 꺼자! 지나갑시다. 키보드 이거 되게 쓰레기 키보드 쓰는데 멤브레인 써요 저. 기계식 키보드보다 아 근데 이거 멤브레인 중에서는 탑이야. 진짜 좋은 가성비 최고 키보드여서 좋은 키보드는 아니죠. 가성비가 좋다는 건 결국 그 가격 대비에 비해서 좋은 키보드라는 거지 엄청나게 좋은 키보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잡고 이렇게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부분 이렇게 금방 깰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왼쪽 가신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왔던 곳 이제 돼지가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를 두드리시면 주다기를 꽂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남성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목에 커다랗고 아름다운 주사기를 꽂죠. 바로 흥분 아이 마취제입니다. 넌 내 거야. 나한테 도망갈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남성과 남성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밤이 시작되는 거죠. 이곳을 나가려면 진실을 알아야 해. 아울라스 처음 하신 분들은 진짜 무서워. 나 처음 할 땐 진짜 무서웠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잡혀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울라스의 공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하고 맵도 어둡고 괴물들도 많고 괴물이 아니 인간이지. 근데 이제 정신병자들도 많고 따라오는 애들도 많아지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아울라스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기자기 때문에 이 캠코더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이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 이제 영어를 외워줍시다. R-E-S-T-I-N-P-E-A-C-E 영어 공부 시간. 공부와 게임을 동시에 아주 좋은 게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신 다음에 여기 점프해주시고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 앞에 틈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틈 사이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어주신 다음에 점프를 두 번 눌러주시면요. 놀라지 마세요. 까꿍. 그 다음에 뒤돌아봐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주신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서 길을 모아서 앞으로 원래는 붙어서 가지만 이렇게 점프를 세 번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눌러주시면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점프해주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가스가 나오는데 3초 나옵니다. 3, 2, 1, 문이 열려요. 그러면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저 두 번째 문은 닫혀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번째 문까지 올라가시면 열려있어요. 앞에 한 마리가 있는데 공격은 안 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이 밑으로 보이죠?
떨어지시면 왼쪽에 이제 책상으로 점프 넘어 가주시고요. 그럼 오른쪽에서 누가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얘는 무시해주세요. 가까이 가면 때립니다. 지앙, 지존. 원래 때리고 맞는 거를 좋아하는 커플들도 있어요. 바로 SM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이렇게 꺾어주시면 한 대를 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버튼 누르신 다음에 가시면 한 대도 안 먹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서 제가 올 건데 피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꺾어서 가시면 이 부분을 한 대도 안 맞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왼쪽 가시고 다시 여기서 오른쪽 가주신 다음에 점프해서 이쪽으로 호시작 가스가 나올 겁니다. 3 2 1 문이 열려요. 오른쪽 가시고 왼쪽 가신 다음에 앞에 있는 핫도그 두 개가 파는데요. 이 핫도그 먹으면 안 됩니다. 19금이에요. 성인들한테만 파는 핫도그이기 때문에 매우 크고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성년자분들도 보는 방송이니까 저는 이제 보지 않고 이 창문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저거 핫도그 먹고 싶어요. 더러운 거란다 저거는.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꺾어주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를 반겨줄 돼지 새끼가 보이는데요. 우리도 잡히면 저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저렇게 모가지가 꺾이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안 잡히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안 잡히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카드키 샤워실키로 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뭐냐 좀 조심해야 되는 곳이에요. 원래 정석은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얘한테 맞으면 한 방에 죽어요.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집중을 잘해서 피해주시고. 쟤도 이제 핫도그를 하나 달고 있죠. 정석은 이제 핫도그를 먹는 건데 이제 정신병자다 보니까 핫도그를 먹는 건지 가리개 사이에 붙이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점프해서 눌러주시면 아까 그 대머리 돼지 새끼가 뒤에서 나오는데요. 그냥 무시해주시고 이쪽으로 점프 두 번 해주시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가시면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으로 떨어지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바로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파이어. 그러면 여기서 점프해주시면 간다요. 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은 피콜로예요. 피콜로인 이상 자기 체력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다시 저를 지켜주는 침대, 시체 침대들이 있기 때문에 노 프라블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역시 침대는 과학이에요. 기본 침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공략, 여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공략 정말 쉽습니다. 따라하세요. 왼쪽을 보세요. 그러면 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점프하세요. 돼지가 깎고 떨어질 건데요. 오른쪽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휘후.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빨리 안 가면 돼지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돼지한테 맞으니까 빠르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점프해주시고 왼쪽으로 두 번 꺾으세요.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꺾으시면 이제 틈 사이가 있을 겁니다. 이 틈 사이로 점프하면 더욱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여기서 이제 셋 하이 점프해서 이 문 열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석이지만 저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 여러분들의 지름길을 공략해 드릴게요. 이 지름길을 어떻게 쓰냐, 이 문을 열었다가 올라가시면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포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포탈은 벽을 뚫는 건데 이거는 벽을 뚫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점프력으로 문을 밟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바로 3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엄청나게 빠르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려가주시고 여기서 점프하면서 뒤돌아 가주시면 바로 길이에요. 들어가세요. 첫단 점프한 다음에 왼쪽 가시면 구멍이 있을 겁니다. 이 구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좀만 있으면 월라이더가 지나갈 거야. 이 월라이더는 마지막 탑 말고는 다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월라이더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따라가세요.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맵이죠. 돼지가 나오는 맵인데요. 여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봐보세요. 돼지가 하나 둘 셋 깎고 떨어지는데요.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주신 다음에 나도가 아니에요. 생이에요. 점프해주시고 오른쪽 꺾어주신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세 번 정확히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눌러주신 다음에 뒤로 돌아보시면 이제 돼지 새끼가 있을 겁니다. 이 돼지 새끼를 어떻게 피하냐, 바로 무빙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무빙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피하시면 돼요. 바로 이 무빙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왼쪽 오른쪽 이 틈 사이를 이 뭐라 해야 하냐, 이 조그마한 언덕 이거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쉽게 무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대편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홀짝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제 뭐냐, 오른쪽에 있는 문 탁 열어주시고요. 세 번 올려주세요. 야, 녹방이라 생방이라 대사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공략방송이잖아. 그런 거지. 대종령이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여기서 폭탄 3개! 막 이러면서 던지는 거 있잖아요.
대사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난 공략을 말해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이 앞에서 돼지가 또 올 겁니다. 돼지가 또 오면요? 점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점프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꿀팁. 꿀팁이 있는데요. 아, 바로 이 사다리를 타지 마시고요. 여기 45도 각도를 맞춰주신 다음에, 뺑글을 돌면서 하면 이렇게 한번 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죽지 않고 끝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프하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치. 그 다음에 점프 두 번 해주시면 바로 사다리 앞까지 갈 수가 있고요. 사다리 올라가면요. 하나, 둘, 셋. 깍꿍. 놀라지 마세요. 공격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엄청나게 쉽게 이 게임을 깰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게임. 그냥 따라하세요. 보신 분들 추천과 재밌었다면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주 하수구. 하수도. 이제 하수도는 여러분들이 어둡고 돼지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부분이신데, 일단 여러분들 사다리 뭐라고요? 타는 게 아닙니다. 점프하세요. 호짝!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꿍. 디제니 이거 몇 판 하신? 한 200판 했을 때 200판 넘게 했죠. 그래서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오른쪽 점프 이 구멍 밑으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왼쪽은 막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 저 왼쪽 말고 그냥 이쪽으로 점프해주시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엄청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요 점프를 해서 올라가세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점프 3번 토끼 마냥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이 계단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를 이제 5번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왼쪽으로 점프 한번.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서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약간 빛과 어둠 사이로 13번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프 13번째를 여기서 홀짝 하시면 이 하수도를 다 깰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 게임 하는데 초반에 되게 많이 했지. 초반에 많이 하다가 이제 방송 한 3달 정도 지난지부터는 거의 안 했죠. 피하고 꺼져.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또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가시면 바로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방송 3달 때까지는 이 게임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3달 이제 100일 지난지부터는 이 게임을 이제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 하고 그것도 손풀기로 해요. 금방 깨니까 이 게임 한 4, 50분을 깨니까 손풀기로 한 판 정도 하고 그냥 다른 게임 하고 그러죠. 이제 여기서 렉 걸려요. 홀짝. 자, 진짜 렉까지 외웠다. 쩐다. 이제 갑툭치를 넘어서 렉이 어디서 걸리는 것까지 외운 남자. 밑에 내려가면 섹시한 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 예. 채팅이 원래 뭐냐. 아웃라스트 하면 없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을 밀어주세요. 하나. 여러분들!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채팅창으로만 봐서는 사람들이 한 10명 있는 것 같아, 10명.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가시고. 포드나 축하한다. 내가 저주 걸었어. 그 다음에 이 위에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앉아시는 분들은, 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놀라는 게임이야. 놀라지. 갑툭튀기 공포. 바로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이제 주성을 지르는데 이 주성 무시해주시고, 하나, 둘, 눌러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앞으로 쭉 가셔서 이제 여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가 정말 쉬워요. 방향 있게 문 열어주시고 문 닫을 필요 없습니다. 문 닫는 게 사치야. 따라오라 하세요. 따라오라 하세요. 따라오라 하고 무시해주시고 이거 밀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왼쪽 가신 다음에 점프해주시고 방향 있게 팍! 야, 내 문 나갈 것 같아. 난 지금 물이 필요해. 어우, 뭐를. 발을 못 잡다 방금. 아, 여기서 왼쪽 간 다음에 오른쪽 간 다음에 점프해주시고 왼쪽 왼쪽 다시 여기 점프해주시고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역있게 슈퍼 슈퍼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
여러분 전문 가시면 안됩니다. 전문에서 괴물 나와요. 저기 가면 이제 후려봤습니다. 두드려봤습니다. 진짜로 가보세요. 나오기 때문에 아 문이 왜 안 열리지 이러면서 전문 앞에 있으면 후드를 맞아요. 길은 여기입니다. 길은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 가서 점프 한번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문 방향있게 열어주신 다음에 문 닫아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왼쪽 가셔서 점프해주신 다음에 얘가 이거 내려주면 이거를 타세요. 그럼 이제 한 대도 안 맞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18분의 트럭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나 물 좀 마시고 올게요. Okay, here we go, arms and legs, inside the car at all times. You know, I love the mountain air up here at night. You want to head out? Take a stroll. Go ahead, I'll wait here. Go on, run free. I'm in no hurry. No? All right. Nose to the grindstone, I like that. Okay then, right this way. D L C에서 나와요. 이제 트레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울라스트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트레거가 이제 아울라스트의 대표하는 몬스터, 이제 아울라스트의 대표하는 공포적인 이제 사람인데 이제 요 장면이 굉장히 아울라스트에서 잔인하고 꽤 많이 이제 유명해진 장면이죠. 근데 이제 트레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트레거 정말 쉽습니다. 내부 고발자는요 아울라스트 후보전이에요. 네. 아울라스트 다음에 내부 고발자가 나오거든요. 일단 이 알몸에 에이프런을 한 우리 남성분들의 로망을 한 남자 새끼 괜찮아요. 트레거 완벽 공략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거가요 이제 어려워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진짜 정말 정말 매우 쉬워요. 일단 여기서 이 저 병이 통에 들어있던 이 더러운 가위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뺨싸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쪽 잘렸으니까 이제 왼쪽쪽 잘려야지 비율이 맞겠죠? 좋았어. 오른쪽과 왼쪽의 팔의 무게를 똑같이 맞춰주는 트레거의 자상함 역시 트레거 흔히 어서와라. 그래서 트레거의 자상함을 못 맞고 우리도 자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엔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어요. 몸을 흔들어요. 클럽을 처음 본 것처럼 이쁨 계속 몸을 흔들어줘. 오 예, 좋았어. 이 해방감. 그리고 손가락이 잘렸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피콜로기 때문에 토 한 번만 해주시면 몸이 다 나아요. 맙소사. 이렇게요. 기자니까 카메라 챙겨주시고요.
왼쪽 가서 점프해서 이 문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 가서 이 문 열어주신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를 놀려줘야 돼요. 바꿔주는 왜 그렇게 커 내 고추는 요렇게 작은데 헤이! 대가리도 빠지고 아빠가 시대머리라네. 얘를 눌러주면 이제 제가 이제 분노의 실자예요. 자신의 이제 분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단 말이지. 노바지 노바지.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트리거가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쟤를 놀린 거예요. 그 녀석이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그 녀석을 이제 빡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래로 빡치게 만들어서 트리거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밀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트리거 공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미리 밀어놓고 미리 이문을 열어두셔야지 나중에 쉬워요. 왜냐면 일단 트리거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깍꿍 피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기둥 옆에 붙어있으면 트리거가 올 겁니다. 트리거 오면요 같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 나 잡아봐 꺼져 문 닫아주시고 이문을 하나 둘 밀어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두 번째 트리거의 공략 두 번째가 끝난 겁니다. 여태껏 저는 지금 개벌한테 한 대도 안 맞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태껏 개벌한테 한 대도 안 맞은 상태예요. 한번 깨보자고. 한 대도 안 맞고 깨기. 여러분들 도전! 프린이가 한 대도 맞지 말아라!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일단 왼쪽 가셔서 멘트가 비슷해서 그럴 거예요. 점프해서 일단 저 앞에 있는 열쇠를 먹으면 왼쪽에서 깎고 놀라지 마시고요. 한 대도 안 맞으려면 여기서 뭐 이용해도 되고 뭐 이렇게 피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트리거를 유혹합시다. 이후 트리거를 여기까지 유인해주세요. 여기있어 여기있어 제가 넘어오면 이렇게 훌쩍 넘어가주시고 아 이게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일방화질로 바꾸시면 렉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고 이제 트리거가 쫓아오기 때문에 미리 이걸 열어둔 거예요. 이걸 열어두면 트리거 쫓아와도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열어놓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하면 밑에서 트리거가 나오는데 트리거를 죽이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왼쪽 손을 들어주세요. 왼쪽 손을 들어서 저 가위를 막아주신 다음에 오른쪽 손으로 첫 꼭지를 바로 그대 트리거의 첫 꼭지를 꼬집어주시면 완벽합니다. 티모티 제가요 그래도 너는 행복한 죽음이었어. 기분이 좋으면서 갔잖아. 기분이 좋으면서 죽었으니까 분명히 트리거한테는 아주 달콤한 죽음이었을 거예요. 일어나서 트리거의 엉덩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서 카메라 캠 키시고 저장하셔도 됩니다. 점프 이렇게 계단에서 점프를 하시는 게 더욱더 빠르시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 앞에 문이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점프해서 문 여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저 앞에 있는 마틴 신부님 무시해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시청자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시청자 언급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뭐 한 명 있으면 한 명 있고 뭐 100명 있으면 100명 있고 200명 있으면 200명 있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오른쪽 이제 여기가 이제 불이 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걸어가는 것보다 점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토끼 마냥 저 마냥 죄송합니다. 아 우리 뚱냥뚱냥님 유튜브 보고 오셔서 고마워요. 저는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홀짝 하신 다음에 이제 왼쪽 여기가 바로 길인데 여기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정말 쉬워요. 푸린이의 미친 공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공 일단 여기서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오른쪽 가시면 앞에서 돼지가 나올 겁니다. 그쵸? 오른쪽 가세요. 돼지는 무시하시고 바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 가시고 문을 방향있게 열어주세요. 점프해서 이거를 훨쩍 돌려주신 다음에 뒤로 돌아가시면 이제 돼지가 앞에 있을 겁니다. 돼지는 뭐라고요? 무빙. 돼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무빙. 이렇게 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서 저 틈 사이로 훨쩍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지가 못 들어와요. 왠지 아십니까? 뚱뚱하니까요. 이래서 살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같이 다이어트 합시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또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긴 정말 쉬워. 여기는 뭐 별것도 무빙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냥 뭐 강강술래 마냥 한 바퀴 돌면 됩니다. 지금이 더 느릴걸요? 1초 기다렸다가? 왜냐면 지금은 내가 공격을 피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제가 세계 기록한 기록이 빠른 이유는 공격을 안 피해요 제가. 맞을 수 있는 데미지를 맞고 가요. 이게 더 빠르거든 피하는 것보다. 피하는 건 뒤로 가야 되잖아. 근데 저는 지금 한 대도 안 맞는 걸 도전한 거잖아. 솔직히 지금은 타이머트 도전보다는 그냥 미션 도전 같은 느낌이랄까? 노시트 같은? 그 다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그러니까 타이머트라는 거는 뭔가 멋이 없어. 뭔가 되게 허접 같아요.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아니거든 언틀던도 있거든. 내 방송 언틀던도 많이 봤거든. 나홀로 스모크칠도 많이 봤거든. 다 열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배터리와 오른쪽에 있는 열쇠 챙겨주시고 이제 이길 따라서 쭉 가주세요. 앞에 원라이더가 진작 갈 건데 원라이더는 제작사의 허세입니다. 그래서 저 반대편으로 가셔서 점프해서 이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이 문 열어주시면 앞에서 원라이더가 나올 건데요. 왼쪽으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주세요. 뭐 세계 기록보다는 유튜브에서 제가 제일 빠릅니다. 노포타를. 그래서 뭐 세계 1이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나보다 잘하시는 분이 비공식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 영상을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가 바로 지름길이죠. 보자. 그럼 막 10분 만에 깬다 이런 분들은 다 포탈입니다. 다 포탈로 깨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포탈을 쓰면 10분이면 이제 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 붙어서 간 다음에 저기서 이제 꿀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꿀팁보다는 그냥 이제 끝에서 아주 바로 끝에 진짜 끝까지 가서 점프를 하시면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정말 끝에서 점프 안 하면 걸리니까 조심하시고요. 걔네들 공격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앞으로 쭉 가주세요. 그럼 계단 올라가시면 저기 구멍이 있을 건데 이 구멍에서 이제 돼지 새끼가 저를 공격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 대도 안 맞는 거니까 좀 편법을 쓸까? 한 대도 안 맞는 편법을 쓰려면 이 그냥 이 끝에서 이 상자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서 갑시다.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았다. 제발 한 대도 안 맞고 깨야 될 텐데 말이야. 제발 이번에 미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돼지를 한 대를 더 피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돼지 새끼가 있는데요. 나이스. 이렇게 한 대를 피하고 가지 않으면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점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여기가 이제 퓨즈를 세 개 찾는 곳인데요. 일단 길은 왼쪽입니다. 길은, 여기서 왼쪽. 여기서 이제 왼쪽. 그쵸? 저 틈 사이로 들어가고. 저 녀석은 지금 공격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쪽이 바로 길이에요. 여기 못 찾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빛이 있는 곳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왼쪽 가신 다음에 이제 저 녀석도 지금은 공격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왼쪽 가주세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저의 이제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곳이죠. 이제 여기만 지나면 거의 한 대도 안 맞을 자신이 거의 90% 여기만 이제 잘 피하면 한 대도 안 맞을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한번 제발. 일단 첫 번째 퓨즈 3개 찾는 곳은요. 첫 번째는 여기인데 여기부터 오셔야 돼요. 여기부터 오셔야지 훨씬 더 쉽습니다. 진짜 여기부터 오셔야지 훨씬 더 쉬워요. 일단 첫 번째 이 문 열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퓨즈 먹어주신 다음에 뒤로 가시면 괴물이 올 겁니다. 와라. 피하고 못 피할 뻔했어. 왜 공격 안 하는 거야. 왜 간 보는 거야. 깜짝 놀랐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아니, 나를 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생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왼쪽 간 다음에, 이 문 점프해서, 왼쪽 문부터 열어야 돼요.
물티즈 먹은 다음에 아이 여기서만 잘 피하면 된다. 왼쪽에 있는 퓨즈 3개 다 먹었죠. 지금 이제 3개 다 먹었습니다. 저 앞에 있을 거란 말이지. 봐라 피하고! 좋았어, 완벽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왼쪽 가주시고요. 왼쪽 가주시고요. 2분 달아주신 다음에 점프해서 퓨즈 하나 둘 셋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열쇠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재빠르게 다시 이쪽 가셔서 오른쪽 점프해주시고, 예, 열쇠가 1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2층입니다. 2층이니까 1층으로 다시 먹으러 가야 돼요. 그니까 생방송 되면 사람들이 말이 없어. 아웃라스트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스트를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누르고 열쇠 먹어주시고요. 이제 열쇠 먹었으니까 3층 열쇠를 먹었으니까 3층으로 가야겠죠? 좋았어, 3층으로. 얘 이제 문 열고 쫓아와요. 도망가세요. 근데 저 녀석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뚫려있고 여기만 올라가면 이제 완 쫓아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배터리죠.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배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 열어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여기 뚫려있어요. 밑에 뚫려있으니까 올라가주시고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시면 프린지도 꿀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가시면 바로 한 방에 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꿀팁은 여기서 점프하시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 가면 월라이더가 지나갈 건데 월라이더는 제작사의 허세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왼쪽 가서 오른쪽 가서 꼴짝 이 문 열어주시고요. 이 두 마리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바로 오른쪽 꺾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바로 문 열자마자 오른쪽 꺾어서 이쪽으로 가시면 안 죽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나, 둘, 세 번 하시면 하, 진짜 왜 이러냐. 헤이, 떨어졌어. 괜찮아, 나 한 대도 안 맞았어 아직.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끝! 이제 내 시리기의 헬브루산 카메라가 떨어집니다! 안 돼! 저거를 찾지 못하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우리 아내한테 분명히 바가지를 겹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살 희망이 있는 카메라를 찾으러 갑시다. 이제 카메라를 찾으려면 저 이제 화장실 변기통으로 이제 지지문 3개 들어가는 것 마냥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저 화장실 변기통은 바로 이 오른쪽 가시면 이 밑에 구멍으로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어떤 변기통을 가야 되냐, 바로 이 왼쪽에 뚫려있는 이 변기통으로 가자! 지지문 3개로! 떨어져 간 다음에 오른쪽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이캬.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고요 왼쪽 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했죠. 저의 기억력은 이제 저는 이제 모든 맵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을 안 봐도 깰 수가 있을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을 안 보고 깨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왼쪽에서 애들 쫓아오는데 카메라 달 필요 없고 앞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달리세요. 발만 보고 달려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꺾어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왼쪽 다시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오른쪽 꺾어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왼쪽 꺾어주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왼쪽 꺾어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오른쪽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점프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홀짝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한 번 두 번 꺾어주시면 바로 이제 우리가 왔던 화장실 변기통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나가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도망가는 것도 정말 쉽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가고 저 위로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이 위에서 점프를 하시면 바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초 기다려요. 점프하시면 여기 구멍 뚫려있죠? 저는 맵다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 메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셔서 제가 이제 캠코더의 배터리를 이것도 지는 길이에요. 배터리를 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이 너무 꼼꼼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키면서 하는 거죠. 맵이 안 보여도 이제 이 시간주 이 감각적 손가락에 이 하나하나 이 세포를 외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돼지가 쫓아오는데요. 돼지 쫓아온다고 제발 여기까지 도망가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문이 열려 있어요. 이 세 번째 문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한테 공격을 안 당하고 갈 수가 있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즘 재방송에
감탄사 욕은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좀 프리해진 방송. 감탄사 정도는 뭐.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아저씨가 주무시고 계신데요. 안 돼요. 저는 너무 착한 어린이기 때문에 누워서 주무셔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불편하게 자는 모습은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어요. 잘 자요. 저는 저렇게 아저씨가 불편하게 앉아서 자는 거는 허락할 수가 없어. 난 너무 착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다리로 올라가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곳은 내가 여태까지 점프했잖아. 근데 원래는 이렇게 붙어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점프가 안 되고요. 저 앞에 걸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붙어서 가는 진짜 느리죠. 답답하죠. 지금 여태까지 뛰다가 이렇게 붙으니까 답답하지.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곳을요. 제가 다 점프해서 간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탄까지 왔죠. 엔딩이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아울라스 제가 200판은 넘게 했다는 건 확실한데 그지부터는 잘 안 세봐서 200판 넘게 한 지부터는 잘 안 세봤어요. 게임 배경이 바로 정신병원이죠. 왼쪽, 왼쪽. 이거 다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단 올라가 주시고요. 질리죠, 질리는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아울라스 보여달라는 분들도 많고. 저를 있게 해준 게임이니까. 저를 지금 BJ로서 있게 해준 게임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꾸. 네, 애정이, 뭐, 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뭐. 내가 뭔가 지금 미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태껏 여러분들 한 대도 안 맞았어요.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아울라스 지금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미션 같은 거 하는 맛으로 한다니까. 시간 줄이고 한 대도 안 맞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 반대편 점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열쇠 먹어주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누르시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왼쪽에 붙여야 돼요. 왼쪽? 왼쪽에 머리를 박으면 하나, 둘, 여섯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뚫립니다. 이거는 맞은 게 아니에요. 저거는 저 녀석은 이제 한 대 때리면 죽는 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대 맞으면 죽어요. 근데 이제 안 죽었다는 이유는 저 녀석한테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문 데미지에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 데미지는 맞은 걸로 치지가 않습니다. 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면만 빨개지는 거기 때문에 맞은 게 아닙니다. 저 녀석이 이제 한 방에 죽는 놈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지.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 부딪히지 않고도 쉽게 깰 수가 있죠. 200판 이상하면 여러분들도 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 게임. 이 게임이 솔직히 말이 공포게임이지 약간 테일즈런너, 이봉주 온라인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미친듯이 달리면 깹니다. 첫번째 문 아니고 두번째 문이죠. 약간 레이싱게임? 이게 EP가 가능하다면 레이싱게임이 되지 않았을까? 친구한테 야 기다리라고! 이러면 막 이러고 막 그런 게임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을 붙어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이 핫도그 두 개. 아 이 거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핫도그는 거기 붙이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말을 안 듣죠. 일단 열쇠 먹으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소원 타임. 여러분들 소원 타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물론 저도요.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시청자분들도 저도 혼자가 되지 않기를. 이게 바로 천사소년 대치가 주님한테 이제 훔치기 전에 허락받는 부금이죠.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이제 하느님한테 물건 좀 훔쳐도 되냐고 허락받고 훔치는 사람. 리리코 리리키 리리에 이러면서 아십니까? 주억이 밀려온다. 그리고 경찰관이랑 썸 타는 도둑. 그 미친놈이라니까. 그 미친놈 미친년이에요. 경찰이랑 도둑이 썸 타고 있어요. 결국 사귀나 걔네 둘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문 열어줍니다. 저는 지금 21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을 열고 이 위로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한 번만 피하면 저는 집중하자. 한 대 다 맞았다! 야호! 여러분들
봤습니까? 지금 아울라스 한 대도 안 맞고 지금 제가 깼습니다. 이 집부터는 제가 맞을 일이 없어요. 이 집에는 맞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맞습니까? 야, 나 처음이야. 한 대도 안 맞고 이거. 방송에서 한 거. 타이머 특징이에요. 타이머 특징인데. 아, 물 마시고 오고 싶어. 마지막 탄이에요, 드디어.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네, 아울라스는 이게 좋은 게 쉬러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점프해서 이 문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 추천과 재밌었다면 별표 모양의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좋아요랑 구독 댓글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하. 방식문 금물이라고요? 내 200판 하면서 여기서 한 대도 한 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여태까지 아울라스를 200판을 넘겼지만 이 마지막 탕에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은 이 마지막 탕은 분명 마지막 탕이고 분명 보스전인데 정말 쉬워요. 일단 꿀팁은 두 번 점프하면 약간이지만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약간이지만 더욱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게 아울라스 진짜 1년 만에 유튜브 올리는 건데 거의. 이제 뒤로 돌아가 주시고요. 사이렌을 넣을 거란 말이지. 사이렌 무시해 주시고 쭉 가주세요. 점프 두 번 해주시면 더욱더 빨리 갈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문을 점프해서 열면 구련두 그라마스와 다이아 독턴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독턴 궁경 왔다. 하지만 다이아 독턴의 궁경에 구련두 그라마스는 미드라고 하들 안했기 때문에 다이아 독턴의 궁경에 당할 수 밖에 없죠. 역시 구련두와 다이아의 싸움 탈탈 털리고 맙니다. 잘가요. 와드의 중요성 깨달으셨습니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에 박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통과를 못했네. 이게 이제 나가는 타이밍에 딱 지로 점프라면요 이 문 밖에서도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뭐 못 나가게 된 거 여기서 어둠 속 추워요. 거기를 비벼. 거기를 밟아서 발짝 너의 거기를 밟아보면 안아줘요. 아, 그 핫도그 파는 사람들이 얘 거를 떼갔나? 설마. 얘네들이 지금 얼라이드한테 죽은 놈들입니다. 이게 순데. 총은 지금 다 부셔져 있어요, 여러분들. 총은 보시다시피 다 부셔져 있어서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저 녀석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제 그 얼라이더가 만들어진 계기, 그러니까 어떤 과정, 그러니까 얼라이더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는데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통제를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월라이더의 이름이 빌리입니다. 월라이더 이름이 빌리에요, 여러분들. 게이게이하죠?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람? 그래서 이제 그 빌리를 제가 멈춰야 돼요. 참 주인공 이름이 아 보스 이름이 왜 빌리인지 진짜. 며칠 전에 빌리 게임 했었는데 이게 이 문이 열려요. 제가 열 수가 없습니다. 주 연구실에서 빌리를 찾아라. 굉장히 더러운 미션 같죠? 근데 이 문이 열릴 거예요. 핫도그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이 게임에 남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약간 제작사분의 취향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게임이죠. 이제 왼쪽에서 이제 월라이더가 나올 건데요. 월라이더 무시하시고 점프해서 이 문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꺾어주신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 말고 바로 이 첫 번째 틈이 있으니까 바로 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왼쪽 가주시고 다시 여기서 왼쪽 가주신 다음에 이제 저기에 보시면 문이 있잖아요. 저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점프, 가스가 나올 거예요. 가스 나오면 3초, 3, 2, 1, 문이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신 다음에 점프해서 이 문 열어주신 다음에요.
왼쪽 가서 오짜. 어 이제 오른쪽에 또 문이 열릴 거야.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이제 저 반대편 이제 원라이더를 죽이려면요 두 가지 장치를 꺼야 합니다. 첫 번째 장치부터 꺼야 되는데 첫 번째 장치는 바로 이쪽에서 꺼야 돼요. 어 이쪽에 있는 장치부터 끄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꿀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꿀팁은 또 여기 점프 좀 더 빨라요. 미세하지만요. 그 다음에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갑시다. 그럼 이제 생명장치를 꺼야 된다는 말이지. 어, 월라이더의 그 숙주를 죽여야 돼요. 월라이더의 숙주는 인간입니다. 인간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명장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일단 이거를 꺼주시고 어, 보조연구실 발전기의 전력 공급을 끊으면 생명장치 꺼지죠. 그리고 여기가 꿀집입니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기서 점프 두 번. 꼴짝! 아니 사람을 어떻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거냐고요? 야 걔 안 죽이면 내가 죽어 임마! 살기 위해서 사람이란 살기 위해선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바로 얘가 원라이더의 숙주예요. 굉장히 요염한 자세로 있죠? 오 예. 아 저 제자사분이 약간 노린 것 같아 자세. 어, 약간 SM 같은 느낌이랄까? 속박 플레이. 어.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문을 방향있게 팍 열어주시고요. 정확히 계단이 11번입니다 여러분들. 네, 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맞죠? 아유, 내가 이런 것들 매우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주시고요. 왼쪽에 이거 저쪽 안 가져요. 낍니다. 그러니까 일로 반대로 밖으로 가신 다음에 가스 나오면 정확히 3, 2, 1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곳으로 이거 끝나 뭐 할 거냐 모르겠어요. 점프해서 뜯고요. 뜯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꿀팁. 이게 엄청난 꿀팁인데요. 돌아서 점프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해주시고 휴고 이렇게 하시면 바로 원라이더한테 낚여칠 수 있습니다. 호짝! 이게 엄청난 꿀팁이죠. 안돼! 파!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야 너 나 오늘 게임 잘했는데 왜 기록이 왜 이러지? 나 너무 피하기에 집중해서 그러네. 이쪽으로 점프해주시고 이 앞에서 점프해서 이거 눌러주시면 50분 7초! 이렇게 타임어 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울라우트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한 대도 안 먹겠습니다! 와! 야 진짜 한 대도 안 맞고 깨기 어렵네요. 아! 월라이더가 죽기 전에 발악을 하지만 우와 우리 아키라님께서 완벽 그자체 100개 감사합니다. 내기 많이 만지구만이야. 잘 쓸게요. 은근 재밌어. 나도 저렇게 하늘에 날아다니고 싶다. 어, 죽지만 않는다며. 저 눌러놓고 도망치면 어떡하냐고. 아 도망 못 쳐요. 저게 스토리입니다. 어, 스토리여서 도망칠 수가 없어. 어, 라면 어서 와라. 그 다음에 일단 나가라. 이제 목표가 굉장히 쿨해요. 어, 최소 제작사가 이제 쿨남인데 이쪽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온갖 연기를 다 하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가셔야지만 어, 이렇게 연기를 안해요. 저쪽으로 올라가면 진짜 느리게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기를 하죠. 그래도 이게 많이 스킵이 되는 거여서 훨씬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가주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아울라트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신 분들 추천 잊지 마시고 즐겨찾기 재밌으셨다면 즐겨찾기 한 번씩 유튜브 보신 분들도
구독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좋아요는 뭐야, 나 사투리 쓰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쿠터님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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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냐 이 실험의 피해자가 되고 말죠. 하지만 숙주가 되면서 결국 기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아울라트 엔딩이었고요. 여기서 엔딩 제가 해석을 한 번만 할게요. 엔딩 해석을 한번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요 주인공은 죽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숙주를 우리가 방금 월라이더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숙주의 목숨을 끊어서 죽였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월라이더라는 거는요 숙주가 없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숙주의 목숨이 없으면 숙주의 목숨이 붙어있지 않으면 월라이더는 죽은 거란 말이야. 하지만 지금 월라이더가 살아나서 애들을 죽였잖아요 경찰들을. 그렇다는 거는 이 기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예상인데 이건 예측인데 저의 그냥 예언일 뿐인데 이제 그 뭐냐 아울라스2가 이번 10월달에 나옵니다. 2016년 10월달에 나오는데 아마 그때 기자가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 기자가 또 살아있지 않을까 라는 저의 예언이긴 한데 뭐 새롭게 시리즈가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기자는 살아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신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푸링과 함께니 고마워요. 우리 하레야님, 구미호님, 슈르폭님, 국가님, 파도님, 마초님, 따꾸님 추천 감사합니다. 제발 나에게님, 마초님, 쿠토님, FY님 추천 고마워요. 탕키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별 12님 추천 감사합니다. 노래미님 추천 고마워요. 시온 후잉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를 찬 호미님한테, 따지러 가야겠어요. 방중하러 갈게요, 여러분들! 방중하러 갈게요! 빠이!